위젯을 바꿀 건데요. 제 거 하나 지워보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바로 위에 있는 Add 메모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사진을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축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Q&A 질문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축어 관련해서 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Q&A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침 저녁 루틴과 A트래커 관련 단축어를 요즘엔 어떻게 쓰는지 오늘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침 단축어 비포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상시간이 되면 이렇게 시리가 말을 걸었죠.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서 이때는 제가 깨어날 때까지 시리가 계속 떠들게 했었어요. 이 영상 보시고 단축어 만드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쯤은 좀 질린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방법은 두 개예요. 말을 안 하게 하거나 말을 매번 다르게 하기. 근데 저는 일단 계속 더 보시죠.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영하 2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13.43도입니다. 비가 올 확률은 0%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유튜브 찍기입니다. 이렇게 날짜, 날씨, 비 올 확률, 할 일까지 얘기를 해주고 뒤에 제 간단한 모닝 루틴을 설명해줬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보가 저한테 들릴 때는 아니에요. 비몽사몽 졸릴 때라 이 텍스트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알람이었어요.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기지개 켜고 이불 정리하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결정까지는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버전은 진짜 아침에 잘 못 일어날 때 하면 좋아요. 습관 만들 때. 근데 저는 이제 원하는 시간에 그래도 잘 일어나고 수면 시간이 좀 틀어져도 금방 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리가 말 안 걸게 하기, 그리고 내가 시킬 때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일단 이렇게 바꿨고요. 계속 볼게요. 스트레칭 하시고 일어나실 때 이불 정리 부탁드려요. 잠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이 팝업 창. 이게 이 팝업 모양으로 뜨려면 핸드폰 잠금이 풀려 있어야 하잖아요. 노래를 듣고 대충 타이밍 잡아서 잠금을 미리 풀어놔야 했죠. 근데 저는 이게 기상 트리거가 돼서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어나는 게 트리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조금 거슬렸어요. 저는 이렇게 저한테 불편했던 걸 조금씩 바꿨는데 여러분도 저랑 다 똑같이 바꾸실 필요 없이 지금 갖고 있는 단축어에서 어떤 게 불편했는지 파악해보시고 만약에 단축어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라면 어떤 게 나한테 맞을 것 같은지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더 볼게요. 일어나셨군요. 모닝 루틴을 시작할게요. 먼저 화장실에 가셨다가 몸무게를 기록하시고 물과 유산균을 챙겨드세요.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띄워드릴 테니 완료 후 체크해주세요. 운동 시간 되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제 아침 루틴은 여전히 비슷해요. 아침에 몸무게 기록하고 있고 물 마시고, 그런데 이제 미리 알림은 안 써요. 이때 보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났나, 몸무게 쟀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림에 써놨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침 기상 모닝 루틴을 습관화하는 과정이었었고 지금은 습관이 돼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부터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일부러 쇼츠를 한번 올려봤어요. 그거 같이 보면서 단축어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 5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5시가 되면 조명과 음악이 켜져요. 유튜브 뮤직 셔플에서 트는 방법이랑 스마트 조명 관련해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샤오미 스마트 전구를 사서 애플 나이집 앱에 연결했어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액세서리 추가해 주시면 되고 모드 추가 눌러서 원하는 모드, 색깔이나 밝기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온오프 두 가지로만 모드를 만들었어요. 모드를 만든 다음에 단축어의 모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Awake라는 이름의 재생 목록 속 28개 곡 셔플해서 랜덤으로 들려주게 했어요. 셔플을 한 다음에 노래가 들리도록
음량은 0%로 시작해서 33%로 켜집니다. 저는 밤에 핸드폰을 여기 거실 테이블에 놓고 자요.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끄고 싶어도 어쨌든 일어나야 되죠. 저는 일어나면 노래는 끄지 않고 단축어 하나를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예전에 만들었던 일어나셨나요?의 예스를 누르는 동작과 똑같은 행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침 단축어를 끊어주는 행위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5분 더 민기적 거릴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알아서 숨을 시간 끝났다, 모닝 루틴 중이다 다 기록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진짜 일어났고 모닝 루틴 할 거야,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위젯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핸드폰 화면에서 사용자 화를 누르시고 위젯을 바꿀 건데요. 제 거 하나 지워보고 보여드릴게요. 단축어를 누르시고 작은 위젯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단축어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내 단축어 중에 어떤 걸 작동시킬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왼쪽 거랑 오른쪽 단축어가 사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단축어인데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오른쪽 거가 단축어 기본 앱에서 설정한 거고요. 모양은 안 예뻐요. 대신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잠금 화면에서 실행이 돼요. 작동 방식은 훨씬 깔끔해요. 왼쪽 거는 제가 다른 앱을 사용한 건데 이렇게 누르면 단축어 페이지가 켜지고 작동을 해요. 단축어 페이지뿐만 아니라 위젯을 만들 때 사용한 앱도 같이 켜져요. 락 런처라는 앱인데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아래에 위젯 누르시고 저는 지금 두 개를 벌써 설정해놨는데요. 두 개까지가 무료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아침 거랑 저녁 단축어 추가해놨고 설정 방법은 그냥 첫 번째 위젯 누르셔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단축어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아래에 아이콘이랑 이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깔끔한 위젯을 쓰고 싶어서 이 앱을 쓰는 거라서 큰 아이콘이랑 둥근 배경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 화에 들어가셔서 락 런처 앱을 열어주시고 이때는 총 두 개까지 위젯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와 달리 첫 번째 위젯, 두 번째 위젯 이렇게 위젯을 처음부터 지정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아까 두 번째 거 지웠으니까 두 번째 거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죠. 원하는 방식으로 위젯 설정하시면 되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단축어 페이지가 켜졌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또 한 번 전환되잖아요. 이때 제가 쓰는 몸무게 앱이 켜진 거예요. 거실에 있는 스마트 조명도 단축어랑 연결해서 같이 켜진 거거든요. 단축어를 같이 보면 여기 맨 위에 재생 대상이 설정되어 있긴 한데 지금 노래가 스피커로 나오는 중이라면 첫 번째 노래 틀 때 어디서 재생될지 설정해 두셨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기상 상태를 가져오고 조명을 켜고 A트래커에서 모닝 루틴 시간 기록을 시작해요. A트래커로 시간 관리를 여전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설정에서 동시 과제를 꺼놨기 때문에 수면이 기록되다가 모닝 루틴 작업을 시작해주면 수면 기록이 저절로 끝나요. 그럼 내가 이 단축어를 누를 때쯤 내가 일어난 시간이다 하고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두 가지의 앱을 켜주는데요. 하나는 몸무게 어플, 하나는 건강 앱. 건강 앱에 기록한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 마음 상태라는 게 있는데 감정을 진짜 쉽게 기록할 수 있더라고요. 차트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보고 있어요. 건강 앱 열기는 아침이랑 저녁 단축어 두 개 다에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앱을 켜고 250초를 기다리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양치하는 동안 건강 앱에 감정 기록하고 나와서 몸무게 재는 동안 혹은 그 다음에 아침 브리핑을 듣게 대략 4분 정도의 텀을 뒀어요. 그러면 주방에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듣게 돼요. 저는 요즘 따뜻한 차를 마셔보고 있어요. 차를 내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듣죠. 이거는 저번 거랑 똑같아요. 대신 이 닫고 멀쩡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지 할 일은 뭔지 듣는 거죠. 차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모닝 페이지를 써요. 차 내려야 되니까 시간이 항상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분 정도 더 기다리는 시간을 뒀고
2분기 다렸다, 1분기 다렸다 하고 알려주는데요. 이제는 시간을 막 초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진 않아요. 차 내리는데 어차피 걸려봐야 진짜 조금 더 걸려봐야 1, 2분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몇 분 더 필요하다면 그냥 차 내리는 거고, 만약에 차가 조금 빨리 준비됐다 그럼 차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모닝페이지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에이트래커에서 모닝페이지 작업을 시작할 땐 별도로 시작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뚜루롱 이런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0분 정도 저는 모닝페이지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단추가 없이 루틴을 진행해요. 모닝페이지까지가 저는 모닝루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필사, 글쓰기, 운동을 하고 1시간 글을 쓰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하면 30분 정도 쓰고 30분 책 읽고 하는데, 이거는 루틴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침에 하고 싶은 일,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산다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에이트래커로 시간을 기록하는데요, 글을 쓰면 어떤 글을 썼는지,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썼는지 메모도 해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얼 먹었는지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저는 에이트래커로 기록하고 애플 캘린더로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통계 볼 때만 에이트래커 앱 보고, 하루를 돌아보거나 한 줄을 돌아보거나 지난주에 뭐 했지? 그럴 때는 애플 캘린더를 보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는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메모 기능이 아니라 애플 캘린더의 위치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클릭해서 편지 누르고 위치 쓰고 완료 누르는 이 과정이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메모를 안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축어를 만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핸드폰 왼쪽 밀어서 나오는 화면에 에이트래커 위젯 놓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들어서 슬라이드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로 누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시옷 작업 중인데 이걸 끝내려면 그냥 시옷 작업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작업 시옷 끝냈고 책을 좀 읽어야겠다 하면 이렇게 읽기를 누르면 동시 작업을 꺼놨으니까 시옷은 끝나고 읽기 시간 기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내가 시옷 기록을 끝냈다 그러면 제가 시간 기록을 여기서 끝내잖아요. 시옷 기록이 끝나면 애플 캘린더에 저절로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했고요. 그럼 여기 바로 위에 있는 Add 메모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 단축어는 가장 최근에 수정된 캘린더 이벤트 위치를 바꿔주는 건데요. 저는 위치 기능을 메모처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 진짜 에이트래커랑 캘린더 같이 쓰셨다면 한번 꼭 써보세요. 엄청 편해서 저는 메모하는 양이 확 늘었어요. 그 다음에 잘 썼는지 보거나 그 전에 했던 작업을 확인할 때는 위에 있는 체크 캘린더를 누르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작업이 들어있어요. 캘린더 확인하기, 이벤트 추가하기. 캘린더 확인하기 누르면 그냥 오늘의 캘린더를 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캘린더에 일정은 잘 안 써요. 근데 아침 브리핑 때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맨날 오늘은 일정이 없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빅 이슈는 기록해둘만 하겠다 싶어서 일정 쓰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위에 하루 종일로 표시된 건데요. 대출은 제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쓰려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크 캘린더에 이벤트 추가하기 이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미리 막 일정을 여러 개 써놓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어서 다음날 이벤트를 쓸 수 있게 날짜 설정만 해놨고요. 이 에이트래커 관련 단축어는 진짜 설정하기 쉬운 건데 써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훨씬 편해요. 참고로 여기에 단축어를 추가하려면 단축어 앱에서 별도 폴더를 만들어주시고 그 폴더 가장 위쪽에 원하는 단축어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단축어 이렇게 두 개 넣을 수 있고 네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여덟 개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에이트래커 위젯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윗줄에만
놓고 한 페이지에 A트래커 위젯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녁 단축어 보여드릴게요. 이전 제 단축어는 잠자기 한 2시간 전이었나? 아직 글을 안 썼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책을 안 읽었다거나 그런 걸 시리가 리마인드 해주게 했고, 취침 단축어는 잘 시간이다, 감정을 기록해다 하고 무다 앱을 열고 불 끄고 수면 기록 시작 이렇게 했었죠. 이때의 문제점, 일단 저는 이제 아침에 원하는 일을 다 합니다. 저녁에 나에게 맡기지 않고 글쓰기와 운동하기를 꼭 하고 책은 계속 틈틈이 읽어요. 근데 글을 안 썼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하면 그냥 그런대로 둡니다. 큰 이슈가 없으면 아침에 하기 때문에 저녁 단축어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대신 퇴근해서 요리하고 저녁 먹고 산책하고 책 좀 읽고 할 일 조금 하다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아침 단축어랑 똑같이 그때는 루틴화, 습관화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뒤면 너 잘 거야, 감정 기록하고 약 먹고 침대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취침 시간 되면 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하는 시스템이 더 이상 좋지 않더라고요.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단축어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었다면 이제는 잘 시간이다 하면 그때 저녁 위젯을 눌러줍니다. 7시간 조금 넘게 자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도 재생은 스피커로 하고요. 노래를 틉니다. 저녁에는 아침과 다르게 클래식을 틀고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 하루의 감정과 사진을 정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건강 앱이랑 멋진 기능을 시작하는데요. 건강 앱을 열자마자 다음 기능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저녁 위젯을 누르고 인사 듣고 사진을 먼저 정리합니다. 누르면 일단 달력이 떠요. 저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냥 달력 그대로 확인을 누르고요. 삭제할 사진을 누릅니다. 저는 오늘 건강앱 구경하다가 먹는 약 적는 곳을 발견했어요. 저는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챙겨 먹고 있는데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안 먹는 비타민 하나, 속 아플 때만 먹는 약 하나가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건강앱이 확인해 주는 줄 알고 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번 찾아보고 입력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언제 먹는지 알림 주는 정도 같더라고요. 이렇게 불필요해지는 사진들이 매일 쌓이잖아요. 그냥 확인용으로 찍은 거,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캡처한 사진, 잘못 찍힌 사진 이런 것들 나중에 정리하려면 일이고 사진첩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저는 저녁 루틴 때 사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 삭제하면 다시 뾰로롱 소리가 나고요. 그때까지 단축어는 잠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좀 헷갈리죠? 위젯 누르고 노래랑 인사 들으면서 부엌으로 가요. 핸드폰 내려놓고 약 꺼내면서 무슨 사진 삭제할지 보고요.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뾰로롱 하면서 건강 앱이 켜져 있고 시리가 영양제와 물 챙겨 드셨나요? 라고 말해요. 낮과 비슷하게 날씨랑 일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정확한 날씨는 어차피 다음날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해요.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대신 체감 온도 하나만 말하고 비 올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 비 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비 올 수 있으니까 내일 확인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내일 일정이 있을 때만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안 오고 일정이 없으면 체감 온도만 말하고 끝이에요. 그동안 저는 건강 앱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거나 다 했겠죠.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라, 2분 뒤에 불을 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어차피 잘 준비가 다 된 다음에야 저녁 위젯을 누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누우면 잠시 뒤에 불 꺼지고 노래가 멈추고 수면 시간 기록을 시작합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단축어를 쓰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편하신 대로 단축어 수정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 질문들 여전히 받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